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4장 생활과정부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그림을 항상 기억하시고, 제4장은 이제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 생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의 생활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사례로 스마트폰, 수돗물, 그리고 도로, 음식점, 자동차, 그리고 부동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반 정도를 앞쪽 강의에서 살펴보고 나머지는 두 번째 강의 동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스마트폰 그러면 이거하고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마트폰도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시장이 하는 일이 훨씬 많죠. 스마트폰 뭐 갤럭시는 삼성이 만들고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고 이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모든 통신 서비스소, SK텔레콤, LG텔레콤, KT에서 공급을 하죠. 그러나 중앙정부가 관련된 일도 있어요. 요금에 대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고, 뭐 스마트폰 관련된 사생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도 관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이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하고, 요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어나면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먼저 챙길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그러면 또 노트북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모든 문명기구들은 전기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와 정보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게 다 우리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냉장고, TV는 또 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수돗물, 우리가 물이 있어야 산다고 그랬는데 수돗물은 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도시가스 쓰는 집에서는 가스는 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음식은 완전히 시장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 가보면 다 영업 신고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소방 필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 소방서하고 관련돼 있고 구청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럼 옷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옷하고도 관련되는 영역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문제되었던 집, 부동산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이제 행정학이라고 하는데, 행정학의 영역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결된 걸 가지고 행정학을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4장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행정학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고 또 새로운 관점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도로가 보입니다. 저 도로는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 운송수단 움직이려면 버스, 택시, 지하철, 자전거까지 무슨 관련이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기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미세먼지 끼고 이러면 다 정부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천, 물이 흘러가는 저 하천은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동차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음식점, 편의점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거 다 우리 집 밖에 나가서 부딪히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정부 영역, 즉 생활 행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마트폰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 주체, 즉, 삼성에서 갤럭시를 만들어내고,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시장, 즉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완전히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산 제조 관련된 산업 정책이 있어서 중앙정부, 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IT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뭐냐면 반도체인데, 반도체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산업 전쟁이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그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산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 공장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공기를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관련된 규제는 중앙정부의 환경부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도 산업통상부나 환경부가 관련된 데가 많다 하는 것이고, 또 스마트폰 판매 가면 우리는 대리점에 가서 스마트폰을 사잖아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그것만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민간 기업이 만들어서 자유롭게 판매를 하지만 그 안에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단통법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가격을 싸게 살수 있느냐? 네? 보조금 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이 보조금이 많이 이게 허용이 되면 굉장히 그 보조금을 주면서 통신 요금을 이렇게 스프레드 시켜가지고 2년간 하면 공짜다 뭐 이런 마케팅이 되는 것이죠. 요 관련된 정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에 관해서도 정부가 관여돼 있다 하는 것이고, 스마트폰 사용할 때도 우리는 요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는 통신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3대 통신사 그래가지고 KT, SK텔레콤, LG텔레콤 세 통신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비스를 우리가 신청을 해야 번호도 받고 그 번호로 통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스마트폰 사용할 때 매달 내는 통신 요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가제로 돼 있어요. 요 관련된 법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2020년에 이것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는데, 이 안에 또 여성가족부도 관련돼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하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셧다운제라는 게 있습니다. 몇시 이후로는 청소년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옛날에 한때 이 셧다운제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뭘 그렇게 필요로 했냐면 어른들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기도 하고 주술욕을 했어요. 그 주민등록번호를 쳐야 어른으로 인증되고 그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정부가 관여된 일이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좀 규제해야 된다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요금이 너무 비싸다. 얘네들 통신 3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과점이잖아요. 내가 독점은 하나만 있는 거지만 두세 개가 함께 있는 과점이라.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거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스마트폰, 저거 독점 규제, 공정거래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참여연대나 국민건강연대에서는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도 정부, 이 밖에도 또 다른 영역에서 정부가 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영역은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민간 시장에서의 역할도 있고, 정부의 역할도 있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고 쓰는 수돗물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수돗물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공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욱 공공부문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공공재의 엄격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수돗물은 결코 퍼블릭 굿이라고 하는 공공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원리가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배제 가능성이 있죠. 수도 꼭지 이걸 틀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경합적인 소비도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공경제론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공경제론 강의 동영상 관련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은 생산, 판매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에 집집마다 수돗꼭지를 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돗물의 생산, 우리가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물은 상수도, 집에서부터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물은 하수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 따로 있고 하수도 요금 따로 있어요. 상수도 요금은 내가 쓸 물이니까 그 값을 내야 되는 것이고, 하수도 요금은 내가 하수도를 내보내면 그 물이 들어온 물이 가니까 그 들어온 물을 다시 정화하는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것이죠. 상수도만 먼저 살펴보면 대전시의 경우에는 상수도의 생산은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수도꼭지에 그 물은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집에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스마트폰 같이 중앙정부가 다 관여했는데 이게 아니고 지방정부의 고유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상수도를 생산하는 과정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기도 하고 민간 기업들이 직접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먹는 샘물은 민간 기업들이 다 하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일부 위탁을 받아서 참여를 할수 있지만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게 됩니다. 그럼 상수도의 판매도 역시 대전시 상수사업본부가 하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상수도 요금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관리비 안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스요금 별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집 같으면 수도요금 3만 원, 전기요금 3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지방정부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유저차지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안에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톤당 170원을 걷어가는 돈인데 이거는 상류 지역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장도 지을 수 없고 우리가 이야기한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용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 주민 지원 사업도 하고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토지 매수도 하고 거기에 오염이 더 생기도록 환경 기초 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비용을 위해서 걷는 돈이 물리용 부담금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대전시는 이 원래 물 지방 상수도 물은 기본적으로 정수장이라는 곳, 정수장에서 걸러져서 거기에 불소도 놓고 이렇게 해서 마셔도 상관이 없는 물이 된 다음에 트렁크를 댄 집집에 가는 건데, 그럼 정수장에 들어가는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대전시는 대청호에서 구해다 씁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그걸 취수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취수해서 정수장에서 걸러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면 그거를 집집마다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도의 원수, 정수장에 들어가는 원래 물은 댐에서 가져가면 댐 용수라고 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한 2m 되는 큰 관을 묻어요. 이거는 광역상수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가고 이것도 다 공짜가 아니고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공급은 원래는 환경, 우리나라 물 쪽은 다 환경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가 그 역할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에, 즉 환경부 소속 국가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K-Water라고도 하죠. 거기에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방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나 광역상수를 사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하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돼 지방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 그때는 공짜예요. 지방하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대전시의 경우에는 대청댐 원수를 사용하는데 대청댐 지을 때 대전시가 일부 자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0만 톤인가는
공짜로. 이렇게, 공짜나 아니죠. 이미 대청 때문에 주인이에요, 주인. 대전시가.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돗물과 관련된 정책은 대전시가 하지만 지역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표준을 정하고, 지방상수도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을 정하는 작업은 그냥 개별 지방정부에서 대전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상위 기관인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 상수도 관련 정책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그래서 그 환경부의 상수도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을 또 환경부에서는 자신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이거는 이제 특별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공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정책은 지방자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공기업과가 있어요. 지방공기업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 관련된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또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도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전시의 경우에는 다 이제 그 물이 하수도로 연결돼가지고 쫙 전민동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서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된 다음에 하천으로 이렇게 내려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생활하수, 우리 집에서 쓰는 물이 다 그냥 그대로 내려간다면 강물이 완전 똥물이 되겠죠. 거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옮기는 문제가 대전시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거기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용량도 초과됐고 그래서. 근데 이게 혐오시설이라 모든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오는 거를 반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을 옮기고 또 지화로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 하수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국가적으로는 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큰 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가하천이라고 부르고 지방에 흘러가는 그 물은 지방하천 그리고 시골 지역에 쪼록쪼록 조그맣게 흘러가는 그런 하천은 소하천 이렇게 우리 하천 분류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돼 있어서 국가하천은 중앙정부, 환경부가 담당을 하고 지방하천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소하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하천에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하수처리 기준이라든가 규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누가 하냐? 환경부가 하게 돼 있어요. 환경부,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하고, 아까 상수도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집행을 한다면, 또 하수도는 대부분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 집행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방정부는 자기, 대전시면 대전시가 아파트 이런 데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은 다 양을 재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그 하수도 처리를 해서 금강에 갑천에 내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민간기업들은 하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하수도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다만 위탁은 할수 있어요. 대전시가 요 구역은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 해줘라. 요 구역은 LGS건설이 해줘라. 이렇게 위탁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거는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지방 자치단체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들은 시민단체가 있죠. 그래서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이런 데도 있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이런 데에 소속된 사람들이 상하수도를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영화하자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민영화 반대 운동 엄청 많이 합니다. 또 4대강 사업 반대 운동도 했고 물값, 응? 수도 물값이죠. 수도 물값 상수도 지방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 인상할 때 반대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시민단체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될때또 따져보겠지만 시민단체가 진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시민단체에 모인 그들을 위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하여튼 시민단체도 나름대로 거기에 관여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례로 가서 우리 집 밖으로 나가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와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먼저 도로의 종류를 살펴보면 도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원래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고속국도예요. 고속국도, 국도 중에 고속으로 달리는 국도예요. 그러니까 고속국도법이 있고 여기는 자동차 전용이라 여기는 오토바이가 못 들어갑니다. 자전거 타고 못 들어갑니다. 요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여를 하고 담당을 하고 실제 집행은 국가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맡깁니다. 이 고속국도, 고속도로는 대부분 이제 파란 거에 빨간색을 이렇게 쳐서 표시하죠.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국도가 있는데 일반 국도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잖아요. 1번 고속국도예요, 그게. 반면에 일반 국도, 일본 국도는 어디냐면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게 일반 국도예요. 이것도 이 도경계를 지나고 여러 개를 지나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게 아니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이라는 데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도로 쪽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라든가 지정 항만으로 향하게 돼 있고 국가기관 도로망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차이는 고속국도는 따로 요금을 받아요. 그러나 일반 국도는 요금을 받지 않죠.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라는 게 있어요. 특별시나 광역시 차원에서 자동차 전용 돈으로 특별시 광역시가 돈을 들여서 만든 길이 있다. 그거는 특별시도 광역시도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는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간선도로라고 하는 거는 줄기가 되는 간이 줄기간자예요. 줄기가 되는 도로망은 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시도 군에서 만들었으면 군도, 구에서 만들었으면 구도, 이거는 일반시, 행정시장, 군수구청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사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정부 회계론 같은 것도 할 때가 있는데, 지방자치가 가진 재산 중에서 제일 큰게 도로예요. 그 도로. 그 팔아먹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진짜 그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아서 망하게 되면 도로를 파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산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 기반시설로서 도로가 되겠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도로의 종류, 분류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 형태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지하도로 이렇게 사용 형태별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사실은 자전거 우선도로라고만 써놓고 그냥 큰길 가에다가 글씨만 써놓은 거 있는데 저 그거 볼 때는 한 조금 있더라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볼 때는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특수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집산도로라고 하는 거는 근린 거주지역, 즉 아파트 이런 데나 있는 길 있잖아요. 이거는 집산도로.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 자전거 전용 이런 거는 특수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도로를 건 사람이면 옛날 뭐 사태산 사태 뭐 이런 거 도룡뇽이 사는데 도룡뇽 다 죽는다 이런
반대 운동 벌였던 적이 있어요. 스님이 그냥 밥도 안 먹고 단식하면서. 하여튼 저는 그런 것들 좀 부정적인데 나중에 보니까 도령농 다 살고 있대요. 도로 건설과 환경 파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사회 운동이 벌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잘 따져서 인간과 그 생태, 생물들이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자연 그대로 두자. 이거는 또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좀 지혜롭게 서로 조화롭게 사는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로관리 이런 것들은 다 공공부분이에요. 이거야말로 공공재, 대표적인 공공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및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포장하고 간판 달고 이런 것들은 다 민간 기업이 가서 해요. 그러니까 책임과 돈은 공공부문, 즉 정부가 가지고 있되 실제 집행은 다 민간 기업들이 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책임질 때, 이거 우리는 이제 하청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주고 요 사업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서로 그 사업 따내려고 뇌물도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좀그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하지 말고 직접 공무원이 안전 관련된 것들은 책임도 그 공무원이 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에 위탁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건설회사라든가 토목업체들이 도로 건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책임지고 건설하라 해서 대전광역시장 해 있는데 실제 시공사 그러면은 뭐 GS 건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그 GS 건설에 이 도로 건설하는 거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000억에 했으면 계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도로와 정부, 시민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쪽 시간은 이제 28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두 번째 강의 동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강의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